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인가요? 지난 7일 BOJ 총재가 물가 목표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수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당장 이번 달 중순 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화 가치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화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일본 중앙은행이 최근 연달아 시장의 통화 정책 전환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제 8년 동안 유지되던 마이너스 금리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 달러 대비 엔화 가치 이번 주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8일에서 19일로 예정된 일본은행 정책회의에서 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했는데요. 1달러당 엔화는 146엔대로 하락하면서 엔화 가치는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조기 금리 인상을 선호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관계자들도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도 0.7%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변동성이 큰 오버나이트 스와프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80%로 반영했습니다. 네. 자, 이 3월 마이너스 금리 BOJ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가 해제할 가능성이 이제 불을 지핀 게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뭐 거의 해마다 이때쯤에 일본 뭐 춤추 얘기를 갖다 뉴스에서 듣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좀 뜸했다가 자 이번에 일본 최대 노조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렌고로 불리는 일본 최대 노동조합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5.8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노조의 요구에 상당수 기업들이 답해하는 시한은 오는 13일입니다. 높은 임금 인상률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실제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을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무라 증권은 입사 3년 이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균 16% 임금을 올리기로 했고 다이와 증권도 7% 이상의 임금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자 은행들도 대비 나서고 있는데요. 일본 은행권은 대응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금리 해제 후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할지가 문제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4만 선을 넘어서 질주하던 니케이 지수 엔화 상승 부담으로 이제 어제 올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특히 수출 관련 종목들 하락세가 컸다면서요. 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11일 급락하면서 다시 버블 경제 때 최고치 미수로 떨어졌는데요. 이날 니케이 지수는 전날보다 2.2% 하락한 38,82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달 22일 34년 2개월 만에 버블 경기 때 최고치를 넘어선 지 이달 4일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그 뒤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 매물이 유입되며 등락해왔습니다. 여기에 외환 시장에서의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기대치가 다소 꺾였는데요. 도요타의 경우 장중 4%대로 하락했고 반도체 설비업체인 아드반테스크가 5% 가까이 빠지는 등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 관련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5% 넘게 급락하는 등 기술주가 부진한 가운데 엔화 강세까지 겹쳐지면서 일본 증시가 맥없이 무너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이제 엔화 강세가 예상되기도 하고 또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 이제 다시 엔화 관련 ETF 눈여겨보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국 장기채 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국내 자산 운용사들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KB 자산 운용은 틈새 시장을 노리기 위해 채권 가격 상승과 일본 엔화 가치 상승에 동시에 베팅할 수 있는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ETF를 최근 상장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연중 600억 원 이상 순매수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 사이에 엔화 가치에 투자하는 타이거 일본 엔선물 ETF를 87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억 원 넘게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풀이됩니다.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의 경우 0.7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엔화 관련 ETF의 수익률 또한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